세빈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에? 그쪽.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리딩보이 2 과거 유닛4에서는 시제. 과거 시제입니까? 아니요. 긍정문 아닙니까 혹시? 우와, 그런가요? 오케이. 나는 전에 부정문인데요. 벽을 기어 올랐었다라는 표현. I climbed up. I climbed up. Was. 어? 그냥 was야? 어? 아, 누가 다 쓰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did도 쓰고 뭐 비동사 쓰고 막 이런가 봐. I climbed up. 저 지금 나는 기어 올랐었다 했죠. 그 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누가다 영어랑 우리 문장이랑 순서가 다른 건 아시죠? 우리 말은 야. 나는 기어 올랐었어 전에 그 벽을 이런 식으로 해도 상대방은 그렇군요. 알아듣고요. 기어 올랐었어 내가 그 벽을 전에 이래도 알아듣죠? 네. 전에 기어 올랐었다? 그 벽을 내가 이래도 알아듣죠? 생각난 거 뭘이었나? The 자, 내 world. 설명 좀 집중해서 들을래? 내가 무슨 설명하는 거야? 우리말은 여섯 가지 질문을 내 마음대로 위치를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나? 된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바이 택시는? 택시를 타고. 헤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틀렸어. 어제도 설명했어. 택시가 무엇이지? 무슨 택시를 타고가 무엇이야? 응? 나 택시 타고 여기 왔어. 그랬는데 너는 무엇 이러냐? 그래. 하지 마. 큰 소리 녹음. 갑자기 큰 소리 녹음돼. I climbed 어제 했어 up. 안 했어? 했어요. 응? 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주유소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How is he going? 주유소. 어디? To the bus station. 봤지? 얼마나 똑똑해, 쟤? 뭐가요? 뭐가요? 지금 주유소에 어떻게 가는지 가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잖아. 정말 대박, 완전 똑똑하다.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네, 3학년 뭐 있어? 그리고 비아냥. I climbed up the wall. 안녕하세요. Before. 비포. 알겠습니까? 네. 근데 나는 전에 그 벽을 기어오르지 않았었다란 표현은? I didn't climb up the wall. 웰이 아니고 wall. Wall befo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시티들. 라서 부정문이란 거 배웠어. 부정문이 우와. 가장 중요한 거였어 이번에. 우와.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못생겼었어. I was ugly. I was ugly. 근데 나는 못생기지 않았었다고 I 싶해. wasn't ugly. I wasn't ugly.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숨어있던 did를 썼고 얘는 숨어있던 did 따윈 없습니다. 당당하다. wasn't 한다. 그래 당당하다. 지 혼자 다 했다. 우와. 그 다음에 난 덩치가 크고 키가 컸었어. I was before a big war. or 크거나 또는 덩치가 컸거나 이겁니까? and겠지. I was big and tall. 아하. 그러나 이번에는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나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거나 그렇지 않아 난 쪼만했었어. I wasn't big and tall. I wasn't big or tall. 아,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 네. 내가 이렇고 이랬어. 우와. 이렇고 big이었고 tall이었어. 예. 동시에 두 가지 상태였단 말이야. 네. 이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기도 했다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and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우와. 에? 네. 근데 이번엔 아니라고 할 때는, 이렇거나, 예. 또는 이랬었다지. 왜 이렇게 압축됐어요? 어? 이렇지도 않았고, 또는 이렇지도 않았었다. 어? 예. 그러니까 and가 뭐로 바뀌어야 돼? or로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우와. 오케이. 그럼 난 어젯밤에 잘 잤었다. 아이 집에
I slept. Where? Well. Last night.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did. 하다시 did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아, 언제 잤니? 그랬더니 아니, 잘 잤다 이럽니까? 어떤 잤니? 어? 그랬더니 어? 잘 잤다 이럽니까? 어떤 잤어? 이랬어? 왜 그래? 잘 아닌 것 같아. 어떻게겠지? 아. 어찌겠지? 어찌 또는 어떻게겠지? 어떻게 예. 잤어? 잘 잤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자, 이제 이 문장에 not을 넣어서 나는 어제 잘 못 잤어 라는 표현은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did니까 didn't 하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는. 예. 그럼 그는 학교에 갔었어. He went school. He went 다음에 무엇이 오냐? 어디가 아, 오냐? To school. He went to school. 오케이. 근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서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었다는? He didn't go to school. 그래서 누가 다 중에서 두 번째고 그 중에 did.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충분히 공부했었어. 아, 과거네요. They. 아,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공부 스터디에다가 디드를 더한 게 있잖아요. 여기. 근데 그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스펠링은 뭔데 그러면? S T D. 뭐지 틀린 것 같은데. 어, 틀렸지 그럼. 우와. 이런 소리 아닌가요? Study. Why? 이 소리 내는 뭔가를 써줘야 될까? 아, 에이. 어? 나는 에이. 이거 스펠링 틀릴까봐 아. 나는 이렇게 외웠어. Who? Who? You? Why? 이게 원래 모습 두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did 들어간 건 얘를 뭐로 고친 다음에 I. I를 고친 다음에 그다음 그럼 내가 발음이 뭘까? Studied. 그래. 뭐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야. They studied enough. They studied enough. 이렇게 묻지도 않고 not도 들어있지 않은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경서문. 경서문인데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Did they study enough? Did they study enough? 했더니 no. They didn't study enough.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니까 did they 묻는 말, they didn't study 묻지 않는 말, 참 아니라고 하는 말. 아니. 오케이, 이번에는 현재 시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다. I do. I do. 네가 하니? Do you? 어? Do you? 맞아요? Do you? 가보자고. Do you? 맞아요? Do you do? 네, 내가 do you 하지 말라고. 죄송해요. 이거는 두 개의 do가 겹쳐 있다. 하다란 뜻을 가진 do와 하다란 뜻을 가진 do가 무슨 시라서? 하다. 하다 시라서 그 속에 숨어 있는 do. 똑같은 녀석이 아니야. 좀 달라, 성격이. 하다란 네. 뜻을 가진 do랑. 네. 얘가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하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do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does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did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내가 한다라는 표현을. 네. 그러니까 네가 하니 하고 싶으면 이 중에 숨어 있던 do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do you 네. do를 만든다고요. 우와. 네. 네. 저 주문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예. 저녁 주문.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안 한다 하고 싶으면 I didn't. I don't. I don't. I don't. 뭐? I don't do. I don't야. I don't do야. Don't do. I don't do. 얘도 맨날 I don't 하고 끝내는 놈들 때문에 내가 와. 혼낸다 했어. 아, 겹쳐 있었다고. 여기에 두가
둘이 똑같이 생긴 애가 앞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한 개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소문 해서는. 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영화는 다 입체적이에요? 네, 입체적으로 생각해. 내가 했었다? I did. I did. 네가 했었니? Did you do? Did you do? 똑같은 원리로.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I didn't do. I didn't do. I didn't만 하고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다. 와.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요? 이거 안 쓰는 애들이 태반이거든. 몇 번 치다 보면은 외우지 않을까요? 어, 몇 번 치고 그치 중간고사 이제 한 세 번쯤 치겠지, 그치? 아. 1학기 중간고사 한 세 번 치고 그 중에 잘 나온 때요? 잘 나온 점수로 네가 해라 이렇게 합니까? 중1 때요? 예. 중1 때 시험 치나요? 중1 때 중1 2학기 때 시험 칩니다. 그치 중간고사 한 세 번 치고 그 중에 잘 나온 점수 네 점수로 해라 이렇게 하죠? 아. 어?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 어? 뭐 여러 번 치다 보면 생각나겠지? 어 그래 여러 번 쳐야지 학원에서. 아니 아 이거 어, 끝이에요? 채빈이 같은 친구들 여러 번 쳐야 되겠다 그치? 아니요. 여러분 안 쳐도 돼요? 저는 이미 머리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어. 오케이 인정.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